안녕하세요. 감짱입니다. 오랜만에 쿡방으로 인사드립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감기 걸리지 않고 잘 계시죠? 아니, 볼 때마다 넉넉히 사놓는 양파. 그 양파를 끝까지 먹을 때까지 상하지 않고 다 드시는 분 별로 안 계시죠? 저도 마지막 한두 개는 꼭 상해서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양파 상하기 전에 해결하기 같이 해보겠습니다. 재료는 양파, 진간장, 식용유만 있으면 됩니다. 양파는 저는 이렇게 큰 양파 하나 쓸 건데요. 집에 상할까봐 걱정되는 양파 개수만큼 그냥 많이 해둬도 돼요. 막 3, 4개씩 해둬도 돼요. 채 썰 거예요. 이렇게 채 썰어서 볶겠습니다. 팬이 달궈졌고요. 식용유를 넉넉히 부어줍니다. 포도씨유 썼습니다. 중불 정도로 하겠습니다. 썰어놓은 양파를 모조리 다 넣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일은 그냥 계속 볶는 거예요. 계속! 지구 멸망하기 전까지 계속! 평소에 요리할 때는 이 정도 익히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카라멜라이징 아시죠? 들어보셨죠? 예, 양파가 순이 다 죽고 색깔이 캐러멜처럼 누렇게 될 때까지 계속 볶아주셔야 합니다. 지금 딱 10분 볶았는데요. 슬슬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3분 볶았는데요. 이 정도면 됐어요. 이거 이렇게 볶고 맛을 한번 보면요. 단맛이 엄청 많이 나요. 제가 아는 어떤 낙지볶음 맛집은 자기 집은 설탕은 전혀 안 쓰고 양파만으로 단맛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단맛이 강합니다. 마치 단호박이나 뭐 늙은 호박 아니면 고구마 이런 느낌만큼 단맛이 납니다. 이렇게 볶기만 해놓으면 그래도 뭐 각종 요리에 응용할 수 있는데요. 좀 오래 보관하려면 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상하거든요. 저는 양파랑 절친 진간장 간을 하겠습니다. 양파가 큰 양파가 하나여서 밥 숟가락으로 두 숟가락 정도 되는 양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볶다 보면 춘장이 1도 안 들어갔는데 엄청 짜장 냄새가 나요. 실제로 맛도 중식 맛이 좀 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간 한번 볼게요. 딱 좋습니다.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도 마치 고기가 들어간 듯한 맛도 나고요. 짭짤짭짤한 게 밥이랑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장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너무 태우면 안 돼요. 이게 뭐랄까 노래 가사 중에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하는 가사가 있죠. 이것도 태우는 게 아니라 많이 익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됐습니다. 총 볶은 시간은 한 15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간장을 넣은 다음에는 타지 않게 조심해서 조절해 주세요. 지금 불 끈 상태고요. 간장이 탈까봐 계속 저어주고 있습니다. 짜장 같죠? 먹어볼게요.
단독으로 먹는 반찬으로. 이거 이렇게 쓱쓱 비비면 짜장밥 같은 맛도 나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밥 대신 연두부를 많이 먹거든요. 요거 연두부 먹을 때도 보통 간장 쓰는데 요거 이미 간장이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이렇게 양파를 만들어 놓으면 밥 반찬은 물론이고 샌드위치 만들 때 채소 대신 넣어도 좋고요. 또 까나페에 올려 먹어도 좋고 나초에 올려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볶음, 낙지 볶음, 떡볶이 등등의 각종 볶음 요리에 양념 대신 넣어도 아주 괜찮아요. 또 양파가 단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단맛을 내는 다른 어떤 설탕이나 올리고당 같은 거를 가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몸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답니다. 보관하고 있는 양파 이용해서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